자리를 이동해서 쉐보레 부스에 와 있는데요. 이번에 보실 차량은 이코녹스입니다. 상당히 기대를 많이 하시는 차종이죠. 직접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전면 정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차가 넓어 보여요. 넓어 보이고 차체가 꽤 커 보입니다. 그리고 눈으로 보시는 것과 같이 이 쉐보레 이 마크를 중심으로 엠블럼을 중심으로 이렇게 V자 형태로 약간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앞에도 약간 이렇게 튀어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느낌들이 있고 이제 그릴이 위아래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어서 좀 더 차체를 더 넓게 보이는 느낌들을 주고 있습니다. 헤드램프 디자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뭐 크루즈라든지 전체적인 쉐보레 라인업과 흡사한 느낌인데요. 그래도 좀 더 SUV답게 좀 더 선이 굵게 디자인이 돼 있죠. 프로젝션 타입의 HID를 적용했고요. 아래쪽에 보시면 이 안개등과 또 방향 지시등을 볼 수가 있는데 약간 디자인이 산타페랑 약간 닮아 있어요. 닮아 있고 이쪽 앞쪽을 보시면 이렇게 파놨거든요. 그래서 SUV지만 좀 더 날렵한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단은 강화 플라스틱으로 마무리가 돼서요. 이런 상처나 이런 부분들에 강하게 디자인되어 있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측면도 한번 살펴볼게요. 측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보시면 차가 상당히 길쭉한 느낌이 들고요. 그리고 C필러 뒤쪽 부분이 이렇게 길게 뻗어 있죠. 그래서 나름대로 큰 SUV의 디자인 느낌들을 쉐보레가 잘하는 큰 차들 있잖아요. 큰 SUV의 디자인을 조금 가져가려고 한 흔적이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은 휠 디자인인데요. 휠 디자인이 조금 구형 차량을 보는 듯한 조금 밋밋한 그런 느낌이죠. 색상도 좀 밝아요. 그래서 조금 차체를 약간 빈약하게 보이게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타이어는 벤투스, 한국 타이어의 벤투스 S1 노블 2가 적용이 됐는데 승차감이 상당히 좋은 타이어죠. 근데 이 SUV 차량과 궁합이 맞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에퀴녹스 자기 이름표를 이렇게 달고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벨트 라인이라든지 그 아래쪽으로 약간 물이 이렇게 흘러내리는 것처럼 이렇게 흐르는 듯한 그런 디자인으로 측면에 포인트를 준 부분이 있습니다. 후면 한번 살펴볼게요. 후면 보고 계신데 글쎄요, 저는 전면하고 측면보다 후면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가까이서 보시면 약간 이렇게 반듯한 네모 형태는 맞는데요, 리어 램프라든지 전체적인 부분이 조금 디자인이 좀 아쉽다, 약간 투박한 느낌을 주고 있다 라고 생각이 들고요. 에퀴녹스 이름표와 또 AWD 시스템을 적용할 수가 있어서 이렇게 배지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트렁크 공간도 한번 볼게요. 전동식 트렁크를 적용했네요. 지금 보시면은 트렁크 공간 보고 계신데 좌우 공간은 충분히 넓죠. 그런데 생각보다 이 깊이가 깊지가 않아요. 지금 손이 닿을 정도거든요. 여기까지 제가 손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깊이는 깊진 않고 아무래도 승객석을 위해서 이렇게 디자인이 된 것 같아요. 그 대신에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공간을 이렇게 숨겨놨는데 여기 안쪽에다가 이렇게 짐을 적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차라리 이걸 파서 더 높은 짐을 실을 수 있게 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드네요. 실내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내를 보시면요, 저는 한번 앉아볼게요. 앉았을 때 이 시트의 느낌이 상당히 부드러워요. 이 가죽 시트가 적용이 됐는데 기존의 쉐보레 차들보다 좀 더 부드러운 느낌이 있고요. 착석의 느낌은 보시면 형상 자체가 약간 좀 밋밋하지 않나요? 이렇게 몸을 꽉 잡아주는 느낌은 없고 그냥 덩치가 크신 서양인들도 편하게 앉을 수 있는 부분은 될 것 같은데 몸을 감싸주는 느낌은 없습니다. 안쪽에 이제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전형적인 쉐보레 차들과 비슷하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이렇게 적용이 되어 있고 하단에 이제 홈 버튼, 그리고 조절할 수 있는 버튼들과 그리고 에어컨 공조 버튼들이 이렇게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계기판이 좀 작아요. 차체 크기 비해서
계기판이 좀 작아가지고 글쎄요 이게 고속에서 시행성이 좀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운전하면서 확인을 해볼게요. 그리고 스티어링 휠도 전형적인 쉐보레의 휠과 비슷하고 그립감이 꽤 두껍네요. 그래서 잡았을 때 파지 느낌이 좋고 패들시프트가 아니고요. 이제 패들시프트 위치에 이렇게 음성을 조절할 수 있는 오디오 버튼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부분들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차종 같은 경우에는 이 무선 충전 기능하고 안쪽에 있는 시거잭과 또 USB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AWD 시스템이 옵션으로 들어가 있는 모델이에요. 그래서 끄고 켤 수 있고요. 그리고 경사에서 좀 더 안전하게 갈 수 있는 옵션이죠. 저속으로. 그리고 변속기. 변속기의 이 느낌은 나쁘진 않은데 또 수동 변속을 이렇게 토글 타입으로 여전히 하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은 똑같습니다. 해당 차종은 지금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컵홀더가 적용이 되어 있네요. 오, 그래도 안쪽에 이 공간은 엄청 넓어요. 깊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수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열 공간도 한번 탑승해 보겠습니다. 독자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다른 색상을 한번 타봤어요. 예, 지금 같은 경우에는 브라운 색깔 가죽과 또 검정 가죽이 이렇게 섞여 있는 차량이고요. 제가 앉아있는 자세 그대로 1열을 세팅을 했고 2열 공간의 여유는 이 정도 됩니다. 상당히 여유롭죠. 예. 손가락을 펴도 될 정도로 한 주먹 한 개 반 정도 편안하게 앉아도 예, 충분한 공간이 나옵니다. 1열보다 오히려 2열의 그 착성 느낌이 더 좋아요. 여기가 더 편안하고 자세가 더 잘 나옵니다. 그리고 뭐 헤드룸도 충분하고요. 지금 선루프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도 뭐 부족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가죽의 질감이 진짜 기존의 쉐보레 차들보다 좀 더 고급스러운 건 맞아요. 앉아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직접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쪽에 내리면은 팔걸이와 또 이 컵홀더가 마련이 되어 있고요. 각도는 이렇게 팔을 댔을 때 크게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2열이 오히려 더 편한데요. 2열이 오히려 더 편하고 가죽의 느낌이나 이런 부분도 좋습니다. 그럼 엔진룸으로 가볼게요. 엔진룸 보고 계신데요. 1.6L 디젤 엔진이 적용이 됐습니다. 136마력에 32.6토크를 발휘하고요. 복합연비는 13.3을 인증받았다고 합니다. 우선은 외관적으로 보셨을 때 엔진 자체가 상당히 낮게 디자인된 게 좀 보여요. 차체는 이쪽에 있는데 나름대로 무게중심을 낮추려고 하는 흔적들을 볼 수가 있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뭐 크게 눈에 띄는 부분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면은 범용적인 엔진을 적용하는 차종이기 때문에 엔진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해 있고 뒤쪽 공간은 또 비어 있어요. 뭐 엔진에 따라서 이 엔진의 배치 위치가 조금씩 달라지겠죠. 복합연비가 13.3이라고 하는데 글쎄요 실연비는 더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조만간 시승행사를 통해서 이 차량의 성능과 또 주행적인 면을 확인하는 시간을 조만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차로 이동하겠습니다.